하유 스키비디 토일렛에서 공식적인 이름이 지어진 게 몇 개 없다 보니까 제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었는데 최근에 51화에서 대장 카메라맨의 오피셜 네임이 떴습니다. 타이탄 카메라맨이라고 해요. 앞으로는 대장 시리즈들 다 타이탄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거 대장 시리즈도 좀 착착 감겼었는데 아쉽네요. 그렇다면 템라이 에즈미님의 영상에서 타이탄 카메라맨 NK2 직접 만나봅시다. 자 먼저 타이탄 카메라맨 시작하자마자 일단 두드려 맞고 일단 타이탄 카메라맨 마크 1 이제는 뭐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카메라맨들 각종 싹 다 소환해주고요. 오 간만에 카메라 군단들 총 집결했네요. 거기다가 타이탄 스피커맨 이게 오리지널 캐릭터들도 퀄리티가 괜찮은 게 좀 많더라고요. 자 변기 쪽에는 제가 저번에 사용했었던 로켓 핵이랑 자 그 다음에 TV맨 진영들도 싹 한번 세팅을 해주고요. 자 변기 쪽도 한번 싹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요 정도면은 그리고 뭐 초대형 TV맨 신호등맨까지 오 요번에는 스피커맨과 신호등맨까지 같이 합류를 했네요. 옥토퍼스 변기 준비됐다. 이 정도면 아 그래요 저번에 너무 멋있었던 레이저맨까지 제가 봤을 때 레이저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디자인만 좀 다듬으면은 공식에도 나와도 그 손색이 없을 정도야. 레이저 진영도 따로 생겼구나. 우와 날아올라서 한 번에 싹 다 잔챙이들 컷. 이게 자 레이저맨만 하더라도 약간 벨붕이야. 오 초대형 TV맨 돌아가면서 파장 공격을 날라가네 쟤는. 자 그리고 뭐가 또 있네요. 컴퓨터맨까지 나왔네. 진짜 온갖 가전 시리즈들 전부 나오는구나. 아 근데 컴퓨터맨도 이제 진짜 실제로 나올만해. TV도 나왔는데 컴퓨터 못 나올 이유는 없잖아. 자 대장급들 전부 소집했습니다. 타이탄 시리즈의 총 집결이에요. 뭐 정상회담급이야 이거. 뭐야? 아, 지들끼리 싸우네? 헐. 동맹은 깨졌다, 뭐, 이거야? 자, 다음 다시 TV 진영 싹 한번 세팅해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라지 TV맨까지는 뭐, 기본적인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어! TV 우먼의 등장! 드디어 나왔구만. 설마, 너 머리 분리되는 능력도 진짜 갖고 있니? 자, TV 우먼 타이탄이 되어버렸어요. 자, 오늘도 뚜까 맞을 준비한 변기 친구들. TV 우먼의 한번 위력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커지니까 타이탄급이긴 하네. 어림없는 소리. 야, 타이탄이 생각보다 엄청 크네. 싹 다 준비됐어. 레이저까지. TV 우먼의 등장식으로는 너무 화려한 데뷔 아닌가요? 어, 또 새로운 애 나왔어? 화염방사 변기구나. 과연 화염방사 기능도 있을까 저거? 눈도 가려가지고 파장 공격도 안 통하고. 자 일단 한번 새로운 화염방사 변기 한번 직접 써봅시다. 찹찹찹 어? 날리는 기능이 있네? 아 아쉽게도 화염방사 직접 그 지지는 그 모습은 볼 수가 없나 봐. 이건 조금 아쉬운데? 오케이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배틀 한번 시원하게 또 붙어보자. 레고! 누구야? 일단은 TV 폭격병이가 TV 진영도 한번 싹 날려줬고 근데 변기 진영 말고 저 카메라 진영 쪽에 보스급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변기가 이렇게 싹 다 세팅해도 쉽지 않아 보여요. 어어! 화염방사가 많이 잡아내고 있는데? 야 이거 대장급들하고 비벼도 이겨 설마? 뻥 야! 몇 명을 상대하는 거야? 야 보스 레이드 하고 있다. 화염방사 쓰는 건가 방금? 우와 거의 뭐 끝판왕 보스가 되어버린 화염방사 변기에요. 자 일단 다른 보스도 잡아냈고 어 뭐야 또 이겼어? 아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카메라맨들이 전부 다 소집이 됐는데요. 일렬로 소집한 느낌이 좀 이거 수상한데?
오오 저 무기 레이저도 직접 나가는 거구나. 아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드는 아직까지 최신 유닛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탱크 레이저 카메라까지 소환하고 뭐지? 가명충 카메라처럼 생겼네. 좋아. 뒤쪽에다가 타이탄 카메라맨 마크 1. 오늘은 진짜 이거 다 모였네? 카메라맨들?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가 뭘까요? 아까 겁나 화력했었던 말도 안 되는 그 화력을 보여줬던 화염방사기병기. 자! 카메라맨들? 갑자기 어디론가 다 사라지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어두워지네요. 왜죠?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거야? 아, 느낌 딱 왔다. 큰 거 온다! 따란! 타이탄 카메라맨 마크 2 드디어 등장. 와! 땅 올리는 거 봐. 지구가 흔들린다. 우와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나도 빨리. 우와! 하늘까지 날아다니고. 와우. 거기에 저 망치 토르망치 거기에 뿅뿅 원거리 공격까지. 아 TV음원 지금 너가 낄 자리가 아니야. 타이탄 카메라맨 드디어 끝판왕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위력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죠. 이거 직접 조종 들어갑니다. 근데 망치 어디갔어? 망치! 우와! 뭐야! 그냥 망치 한 방에 다 사라졌어. 우와! 원자로 핵공격! 핵레이저! 저것도 구현되어 있고 영상이 나온 게 다 되네? 아 나도 써보고 싶어. 격하게 써보고 싶다 진짜.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업그레이드 된 타이탄! 카메라맨이 싹 다 잡아줄 겁니다. 쭝쭝쭝쭝쭝 원거리 공격으로 다 잡았고. 뭐야 벌써 끝이야? 아 나이스. 세레모니까지 완벽해. 자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해? 와우. 안 된다 진짜 끝판왕이다. 아니 저번에 혼자서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화염방사기 병기도 그대로 컷. 왕의 귀환 빠밤 타이탄 카메라맨 마크 2. 내가 진짜 이제 찐 타이탄 카메라맨이다. 오늘은 타이탄급들이 전부 다 소환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빔 프로젝터맨, 컴퓨터맨, 사이렌맨, 레이저맨까지. 잠깐 야 이걸 혼자 상대한다고? 얘네 하나하나가 다 대장급들인데 아무리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지만 이거 싸움 가능할까요? 전투력 측정 들어갑니다. 오늘 세계관 최강자들 전부 모였어요. 자 준비하시고 레디 파이트! 땅땅땅땅. 자 혼자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 황골탈퇴급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왔다곤 하지만 다구리에는 장사 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따봉충 그만하고 빵빵 직접 잡는다. 자, 위험할 때는 그 아까 날아다니는 기능도 있더만 날아서 조금 도망가는 것도 써보지. 자 망치 공격. 야, 근데 그 와중에 다 잡히고 있다. 어째? 이야 이 공격을 전부 버텨요. 따따따따 나머지들 일로 와. 망치 아 뒤에 날려있는 저 배트파이어 합체 모습 저것도 너무 상당히 멋있게 구현되어 있고요. 야 근데 진짜 이기네. 와 원자 레이저 빔 뻥. 어 진짜 레이저맨하고 저번 시간에 끝판왕이었는데 지금 뭐 도망치느라 바쁘죠? 이리 와! 어디 도망가려고? 삐~~ 네 레이저보다 내 레이저가 한 100배는 더 세다. 빔! 레이저맨도 컷! 나이스! 이렇게 날아다니는구만. 너무 멋있고 나도 따봉 드릴게요.